진짜 예쁘다. 이거. 예쁘다. 여기 무슨 영화 같아요, 이렇게. 와, 예쁘다. 예쁘지? 예쁘다. 형 한 번, 형 한 번 찍어줘. 네, 찍어드릴게요. 아, 좋다. 갑자기 해. 사람도 좋고. 뭔가 프로포즈 하기도 되게 좋은 장소 같아. 여성분한테 일로 오라고 하는 거야. 남자는 일로 오는 거야.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네. 남자가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난 거야. 이 여자가 너무 슬픈 나머지 머리카락을 미투리 집으로 만든 집시인 같은 네.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엮은 거야. 주변 사람들이 아, 순간 사랑이다 해서 미투리 모양을 보고 만든 월령교 월령교라고 사랑이 뭘까? 뭐라고 생각해? 순고한 사랑이요? 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예를 들어서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 봤을 때 이거죠. 이제 여자 주인공 있고 남자 주인공 있으면 킬러가 쏜 거죠. 근데 그때 대신 맞는구나. 아 대신 이거죠. 들어가서. 약간 이거 순고한 사랑. 대신 맞는구나. 아. 아 이게 또 안쪽에서 보니까 또 시야가 다르네. 여기가 순고한 사랑이 담긴 곳이잖아. 사랑 노래 같은 거 네. 뭐가 있을까 관련된 사랑 노래. 순고한 사랑. 순고한 사랑.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하는데 혼자 하는 사랑도 나쁘지 않아요. 곁에 있을 때보다 더 소중하니까. 한 남자가 있어. 아, 완전 순고한 사랑이다.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이게 순고한 사랑이네. 아, 그래. 한 남자가. 그치. 한 남자가 순고한 사랑이네. 가사가. 띵띵띵 언제부터인지 그도 멀게 느낀 것 언제부터인지 그도 멀게 느낀 것 몰라 이 노래? 미스터 투 하얀 겨울 누구야?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몰라요 다시 생각할 순 없어 그냥 돌아서 조금 기다려줘 나를 렛츠 고! 자, 들어갑시다 아 좋다 여행을 이렇게 이제 둘이 해본 건 처음이지 않나?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뭐 다 같이 가고 아니면 뭐 혼자 가고 그렇지 그렇지 네. 둘이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더 가깝게 그럼요 뭐... 추억 같은 게 어쨌든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선이는 이런 배를 타봤어? 전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여자친구랑? 아니요, 저기 해외 저희 캄보디아 가가지고 캄보디아 있어? 캄보디아? 신기하다 경적 어디서 나온 소리죠? 다리 밑에 지나갈 때 걔는 해요 우리 배 탄 느낌에 하는 게임 이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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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예쁘다 점점 말수가 적어질 것 같긴 한데 아니 리액션 좀 해봐줘 다들 여 밑바꿔 있지 말고 너 어떻게 너 하나 둘 셋 허치사 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자. 제가 봤을 때 형 40초 탈락 예상이에요. 아하. 아, 이거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거 원래 빼야, 빼고 아, 우리가 써서. 어떻게 느껴, 이거를. 잠깐, 기 좀 막아주세요.
보지 마세요, 민혁 씨. 네. 집 같은 거 얘기하고. 아니, 리액션 좀 해봐줘. 다들 요 입 닫고 있지 말고 너 어떻게 너. 자. 가! 잘했구나. 화채사 빵.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아, 이렇게 장난치는 게 이렇게 재밌지. 야, 이렇게 여기 이런 데 보면 어때요? 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까지 고민한다고? 네가 이게. 대단하네. 따뚱. 자. 어, 오케이. 어, 매직네 넷. 자, 좋습니다. 와, 배가 회전을 하네? 배가 회전해요. 그냥 멀미 안 해요? 멀미 안 해요. 멀미 혹시 멀미 해요? 건강해. 아, 건강해요. 이런 풍경 보면 어때요? 인사하고 싶지. 아... 인사하고 싶다. 아, 인사하고 싶다. 이거 이런 아니, 뭔가 보면 네. 여기 건너는 사람들 있잖아. 네. 보고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 그러지 않아? 안 해? 나는 헬기 지나가도 인사하는데. 아, 인사하지. 안녕 하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자, 승현. 야, 나 잠깐만. 승현아. 나 말 세 마디밖에 안 해. 자, 허츠사 빡. 자. 나 말 세 마디밖에 안 해. 그러니까, 앉아봐. 아, 이게 그냥 넘어가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 진짜 어렵다. 형, 그 여태껏 해외 나갔을 때 뭔가 예쁜 데 본 적 있어요? 말로. 말씀을 하세요. 와우, 많이? 지금 이런 데 보는 건 어때요? 진공청 속이에요? 감동. 둘밖에 지나가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몬스타엑스의 팬분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 삼아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온도도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스타엑스 민혁입니다. 자. 인사하고.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전에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잠시만요. 기현 씨 두 번 하셔야 돼요. 네. 두 번. 자, 저만. 자, 한 번 더. 화치사 아빠. 앉으세요. 저도 걸린 거 같더라고요. 자, 화치사 아빠. 저도 걸린 거 같더라고요. 야, 뭐야? 감이 예. 아예 안 잡히는데? 예. 어, 매직는 매직는 셋. 끝나셨습니까? 선장님한테 또 인사를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시 오셔야 돼요. 어째서 아빠? 안녕하세요. 어째서 아빠? 자기 놔주세요. 아, 진짜 답답해. 아! 알고 싶어! 어째서 아빠? 아, 제 걸 바꾸게요. 저만 너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아, 오케이. 내 걸 바꿀게. 아, 안 네, 보고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너 뭔지 알아? 내 거? 모르지. 몰라지. 네, 어렵지 않은 걸로 했어요. 아, 네네. 아, 형 근데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번쩍번쩍하네요.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야. 또 이렇게 반대편에 보면은 네. 반대편이요? 네, 자. 반대편. 자, 갑시다. 뭐? 자, 형. 어때서 밥? 뭔데? 예, 예. 아, 잠시만요. 자, 다시 할게요. 뭐. 자, 어때서 밥? 나 진짜로 내 거 뭔지 감 하나도 안 잡혀요, 아직도. 진짜 아직도? 저는 감은 잡혔습니다. 어째서 밥? 형님은 잡았습니까? 저 못 잡았어요. 네. 조금 어려워요. 아, 좀 어렵죠? 어째서 밥? 찝찝하시죠? 야, 너무 궁금하네요. 왜? 어째서 밥? 뭐 했네, 내가. 어째서 밥? 어째서 밥? 안동에서 먹는 안동찜닭 처음 먹어요. 기대가 우와. 굉장히 큽니다. 와, 벌써 왔어.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안동 선비의 도시 군신유이. 와, 진짜 군신유이.